오링이 잘 나갑니다. 오링. 오일이 많이 세죠. 플로어 탈거했습니다. 세척했습니다. 라이커도 오링 못 갔고요. 비염도 안 좋은데 차분히 지내도 되나? 네? 뭐라고? 차분히 지내도 되나, 비염? 기술이 없어. 건거나 좋은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요즘 차들 지금 이 차 오랜 차 변만 먹은 차들 있잖아. 많으니까 요즘 너무 좋은 거 많구만. 정확하게 톡으로 딱 잡아놨습니다. 이거 만지면 잘 꼬아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땡기면 그만합니다. 왜 그랬냐면 접촉불량 생기면 그거 하거든요. 운전 라이플러그 한 대 조집니다. 그래서 생폭 높여 대상입니다.
중공업소 다 바꿉니다 지금 중공업소. 이게 아까 봐뭐 지금 40% 썼는데 70% 모르잖아. 이게 엄마 나이프 가니까 엄마 시에는 아빠 뺐습니다. 까 뺀데 약간 로즈하게 걸린 겁니다. 네. 어떤 사람들 공기 빼기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는데 공기 빼기 했습니다. 그래서 스캔을 공기 빼기 하고 아 역시 베라크루즈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뭐 시동 켜지 않았으니까 내일 엔진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하고 여러 피터 켜지 않았는데 이걸 하고 마무리 짓고 내일 출고 퇴근할 때 엔진오일 배출해 가지고 네 내일 엔진오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잔류 싹 빠지겠죠. 내일 아침에 와서 퍼펙트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.